실질적으로 또 이제 보면은 특별한 꿈을 꾸는데 왜 그 소복을 입고 막 자기가 우는 거야. 꿈에서. 네. 그런 사람 꾸는 사람 많아요. 밤새 내가 울었다. 그러면은 그냥 막 밤새 울면은 다음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근데 소복을 입고 내가 울었다. 네. 하면 내 가족 누구를 잃어요. 그거는 100%예요. 네. 제 친구도 3일을 연장 자기가 소복을 입고 울었대요. 근데 아무래도 느낌이 그래서 남편한테 남편이 이제 이렇게 기숙사로 가나봐요. 주말이면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게 가면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그래요. 네. 라면. 근데 이게 사람이 무지하잖아요. 그런 꿈을 꾸면은 아무래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라면을 또 끓여달래 해서 라면을 끓여준 거야. 그거 이제 무사히 잘 가서 아 개꿈이다 생각을 한 거야. 네. 무사히 왔어 라고 해서 누가 기숙사에서 사망할 거 누가 알았냐고. 그렇죠. 그렇죠. 네. 무사히 왔어 해서 걱정 안 하고 편히 잤대.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 온 거야. 사망했다고. 와. 자다가 이제 딱. 그러니까 네. 그날 저녁에 매사에 신경을 써야 돼요. 꿈이 그러면. 왜냐면 라면 같은 거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렇게 소화를 막는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 먹여야 돼요. 꿈자리가 사나우면. 네. 왜냐면 우리가 갑자기 사람들이 기도가 막혀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밥이나 이런 기름 거는 그런 건 없지만 떡,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조금 술 같은 독한 거, 양주. 몸을 이렇게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뭐 라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하면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밤새 우는 건 좋아요. 하지만 소복을 입고 있는 거는 아무나 꾸는 게 아니에요. 네. 특히 신의 기운이 센 사람은 그래도 나랑 말띠니까. 신의 기운이 센 사람들은 그런 꿈을 꿀 때 예의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허다볼때 먹는 것부터 또 내 가족이 운전하는 것부터 아예 중지시킬 수 있으면 시켜. 집에서 네. 그냥 말하지 말고 내가 오늘은 이거 먹어라 그러고 이렇게 주고 운전도 내일 아침에 가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내 소원이가 내 말 들어줘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인간은 누구나 나는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막 말한 사람 있어요. 네. 근데도 벌써 몇 년 만에 몇 명 죽었거든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운명은 제천이라. 네. 신에서는 알죠. 언제쯤 정확하게 오늘 죽는다까지 못 집어주지만 우리가 보면은 너 대수대명 쳐야 돼 라고 나오면 그거 애사롭게 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대수대명 쳐야 돼 그러면 뭐 그런 게 있나? 네.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있죠. 진짜 실제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냥 나이도 어린데 40대인데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아. 그게 여기 뭐냐면은 그게 이게 무당들이 꽁돈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좀 조심했다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사실. 네. 예를 들어서 예감이 이상할 때 당신 낚시 가지 마. 그러면 남자들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말을 안 들어 처먹잖아요. 네. 에펜네가 말이 많아. 그러니까 시체로 오잖아, 시체로. 아. 그죠? 네.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저도 꿈을 이제 제자로서 꿈을 꾸는 거 보면은 이렇게 물 속에서 이렇게 큰 이렇게 그 물고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돔 같은 거 아니면 뭐 장어도 뭐 큰 것들을 보잖아요. 네. 물 속에서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내리면 될까 모리면 될까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리고 물고기가 때를 져서 막 가는 거 보이잖아요. 네. 때를 져서. 그거는 완전 흉할 꿈이에요. 막 때를 져서 쟁쟁한 꿈들이. 네. 얘네들은 근심이 무슨 뭐 뒤집어지는 그런 무슨 꿈이야. 잘못하면 부부싸움 엄청나게 하든가 네. 아들하고 뭐가 부딪혀서 아들이 뭔 일이 생기든가 뭐 이렇게 잔잔하게 이어가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런 네. 꿈을 안 듣고 큰 것들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완전 좋아요. 네, 뭔가 그동안 너무 풀리지 않은 실마리가 풀리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꿈이죠.
그런 꿈만 꿨으면 좋겠네, 이제. 그리고 이제 꿈에서도 보면은 이제 소나무. 네.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소나무가 많이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꿈. 네. 저희 친정은 전라도인데, 오빠가 이제 그 조경, 네. 조업으로 조경을 해서, 집에 이제 조경이 막 한, 이렇게 나무 하나에 1억 2천짜리야, 막. 네. 막 CCTV가 다 있어. 집에 가면 네 그루가 있는데, 원래, 우리 오빠가 내가 집을 지면은, 나무 한 그루 준다고 그랬는데, 집을 안 졌잖아요. 네. 아유, 그 아까워 죽었어. 분명히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네. 한 그루 주기로. 그 옮기는 데도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 그래도 나는 그 탐나게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렇죠. 1억짜리니까. 집을 못 써. 1억 2천. 네, 1억 2천. 근데 그것도 서로 팔라 그러는데 돈 네.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죠. 서로 팔라 하는데 조경사가 와서 관리를 해요. 근데 나중에 더 있으면 더 훨씬 호가로 팔기 때문에 오빠가 안 팔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저기에다가 그 소나무를 엄청 많이 심어요. 아. 그래서 소나무, 저희 가족들은, 친정 식구들은 소나무로 재테크를 많이 해요. 네. 오빠의 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잠자는 거 사다가 이제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 소나무 꿈을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소나무 꿈을 이렇게 꾸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완전히 대승하는 꿈이에요. 아. 대승한다 할 때는 누구한테 표현해줘야 되나? 갑자기? 윤석열? 아, 그, 뭐, 예,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윤석열, 그, 저기, 뭐야, 검찰청이. 네. 그냥 일개, 그냥, 그, 저기였잖아요. 검사. 네. 검사였다가 갑자기 이제 어쨌든 간에 대검찰청. 네. 그게 바로 대승 아니야? 네. 대승인가요? 그, 아닌가요? 대승이죠. 대승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순간, 확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선생님? 네. 저는 대승인가요? 아닌가요? 선생님도 대승이시죠. 웃자고 해본 얘기입니다. 저도 어쨌든 사람이니까 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네. 이렇게 할 줄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대승이라는 거는 웃자고 한 거고요. 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신경 바짝 써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해도 아 인간이니까 요 정도다 생각해 주시고 네. 다른 그 사심은 없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네, 우리 그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얼마 전에서 일본에서도 뭉칫돈이 왔거든요. 일본은 희한하게 요 돈을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싸주면 되는데 무슨 물건에다가 이게 저 먹으라고 건강식품에다가 이게 달러로 해서 뭉치러 왔어. 나 돈 잊어먹으면 모른다. 보험을 들어서 해라 그랬더니 계속 그렇게 보낸대요. 네. 그래서 믿고 그냥 했더니 정말 무사히 왔어요. 아, 좀 위험한 방법 같은데 선생님. 위험한 방법이죠. 누가 알면 그거 뜯어버리죠. 보험도 안 들어. 한국은 네. 귀한 거 보낼 때 저는 네. 보험을 다 들으라 하거든요. 막 다 들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어머 오늘은 손모시계 귀한 게 안 차고 왔는데 바쁘다 보니까 아. 제가 손모시계 하나를 어쨌든 선물을 했는데 네. 이게 좀 비싸요. 몇백 가는데 제가 선물로 하나 보내면서 이게 지금 보험을 거기서 이제 넣었어요. 네. 왜 보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요즘에 다 잊어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 일을 몰라. 그래서 네, 넣으셔야죠. 12,000 주고 제가 네. 이렇게 보험을 넣었거든요. 네. 아니 시계가 안 도착 안 했대. 요즘에 하려면 되잖아요. 하려면 돼요. 계속해서 도착 안 했대. 분실한 거 있죠? 와. 분실을. 그래가지고, 보험 안 넣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큰일 날 뻔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그 택배사가 웃겨. 분실했는데,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그 뭐지, 택배하는 분의 잘못. 네. 이걸로 인정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시계 산 데 가가지고, 본인이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계를 다시 새 걸 갖고 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애야. 25살도 안 된 애기. 근데 시계가 270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네. 이제 보석방 그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의논할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마음이 짠해 죽겠대. 시계값 이렇게 택배하는 총각이 물러왔는데 270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계를 갖다가 좀 이렇게 가격을 좀 빼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럼 언니가 빼줘 그랬더니 자기는 남는 거 없이 팔았다 이거야. 그래서 아니
그래서 네. 저더러 이러는 거야. 선생님은 돈 많이 버니까 불쌍하니까 네. 좀 빼주면 안 되네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거기서 빼주지 왜 나한테 빼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네.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네. 그럼 30만원 빼줘. 240. 네. 30만원 손해봤어. 왜냐면 아. 나도 만약에 완전 잊어버렸다면 그거 네. 어쩔 뻔했어. 보험 들어서 그걸 찾았잖아요. 그냥 포도빵 그 사장이 그걸 노리는 거지. 만약에 보험을 안 들었으면 네. 그냥 270을 잊어먹을 뻔했잖아. 그쵸. 근데 이제 애기가 결제를 왔으니 마음이 안 좋다. 나를 꼬셔. 지가 해주면 되는데 나를 꼬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30만원 빼줬다. 네. 아 손해봤어 30만원. 어? 근데 아. 비싼 거 이렇게 보낼 때는 보험 넣어야 돼요. 좀 순식했을 때 되게 기분 나빴어요. 맞아요, 선생님. 왜냐면 소중한 사람한테 제가 그 정도 사줄 정도 소중한 사람 사서 그렇죠.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아, 부정산 것처럼 어쩐지 보험을 반드시 넣으라고 싶더라고. 내가 보험 넣어 그랬더니 안 넣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넣어갖고 탁 써가지고 영수 정도 내가 탁 갖고 있었네. 네. 어, 그래가지고 아, 세상 분실한 거야. 아, 너 뭔 얘기하다 또 얘기하는 거야 또. 네. 무슨 얘기 했어요, 방금님? 글쎄요, 저도 선생님, 뭐, 얘기가 좀 변천이 많이 돼가지고요. 네. 아무튼, 네. 아, 생각났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아이고, 신경 조금 줬어도 이해하시라. 그리고 네네.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전화를 피한 적은 없으니까, 저녁에 통화하면 반드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으니, 좀 바로 안 받고 그래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